이스타TV가 최근 여행 상품으로 내놓은 히든투어 이탈리아 세리에 A 밀란 더비가 축구팬들 사이에서 가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축구팬들과 구독자들 사이에서 이스타TV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타TV는 박종윤과 이주원이 운영하는 축구 유튜브 채널로 경기 분석과 해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축구 콘텐츠를 제공하며 구독자 수가 79만 명에 달하는 인기 채널입니다. 그러나 이스타TV가 9월 6일 발표한 이탈리아 밀라노 더비 관람 여행 상품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상품은 박찬우 해설위원이 참여하며 모데나 페라리 박물관 투어, 밀란 사내 투어, 미슐랭 레스토랑 방문 등 다양한 관광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으로 가격은 1인당 329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오직 인테르 대 AC 밀란 경기 하나만 포함된 점과 4박 6일 동안의 여정의 항공권과 대부분의 식사가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총 비용이 약 5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논란을 불어일으켰죠. 이에 구독자들과 팬들 사이에서는 비행기 티켓까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다른 스포츠 유튜버들의 여행 상품과 비교되면서 불만이 더욱 커지기도 했는데 특히 방문성 해설의 달순의 라이브에서 제공한 유사한 여행 상품이 더 합리적인 가격대와 구성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이에 이스타TV 측은 공지를 통해 이번 투어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으나 팬들은 비싼 가격과 구성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내며 이스타TV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투어 상품 시작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참가자 모집을 진행한 것도 촉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죠. 논란이 커지자 박종윤 대표는 이와 관련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해명하며 참가자들의 항공권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논란의 핵심은 이스타TV의 대표적인 얼굴인 박종윤과 이주원이 이 여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스포츠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들과의 오프라인 만남을 중요시하며 여행 상품에 직접 참여하는데 이번 투어는 박찬우 해설위원과 류청 기자만 참여하고 두 대표는 빠지면서 팬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입니다. 팬들은 대표 없이 진행되는 이 투어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으며 더불어 채널이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변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밀란 더비 하나 보자고 500만 원 넘게 내야 한다니 이건 너무 비싸다, 게다가 박종현 대표도 안 나온다니 실망이 크다, 다른 축구 유튜버들이 제공하는 여행 상품과 비교했을 때 이스타TV의 이번 상품은 가격 대비 구성이 아쉽다, 이스타TV가 초심을 잃은 것 같다, 과거엔 팬들과 더 소통하려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돈만 우선인 느낌이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논란 중인 이스타TV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